It was only bionic exertion of force. exertion 하면은 뭐 발휘하다는 거고요. force는 완력이죠. 완력을 행사함으로써였다. 뭐한 것은 강조구문입니다. it, that인데요. her mother brought her up to him. 엄마가 펄, 허가 펄이죠. 펄을 목사 앞으로 바짝 당깁니다. 이게 잡아가지고 띠민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이의 상태입니다. hanging back. hang back 하면은 망설인다는 거, 뒤에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줄줄이 갈때 뒷꼭지에 붙어가지고 느리느리 오는 거, 그게 hangback입니다. 나무 위에 어정어정 따라가는 거, 그게 hangback인데, 그렇듯이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또 manifesting her reluctance. 주저함을 내비치고 있어요. By a grimace면은 이 찡그림이죠. 이 이상한 찡그림입니다. 이 찡그리기 도사죠. 이 펄은요. 괴상하게 찡그림으로써 주저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hanging ing고요. manifesting ing입니다. 그러고 있는 그거는 다 brought her의 h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펄을 목사 앞으로 엄마가 이렇게 들이민 것은 완력을 써서였을 뿐이었다. of which ever since her babyhood. 아이 때부터 of which의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이상야릇하게 찡그린 거죠. 괴상하게 찡그림. 그게 휘치가 가리키는 게 그건데요. She had possessed a singular variety. singular, 독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singular variety of 휘치인데요. 휘치가 이 odd grimace 있으니까 특이하게 다양한 괴상한 찡그림들을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찡그리기 도사라는 말입니다. And could transform her mobile physiognomy. 그녀의 동적인 physiognomy 하면 얼굴, 골상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이제 동적입니다. 그걸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은 into a series of different aspects. 얼굴이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일련의 다른 모습들로. 그런데 한결같이 with a new mischief in them. 그 them은 different aspects겠죠. 어떤 다른 얼굴 모습을 띠고 있던 간에 그 different aspects는 여기에서는 aspect은 보통 양상이란 뜻인데요. 그게 얼굴상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얼굴 모습입니다. 다양한 그 얼굴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in them 그 얼굴 모습에는 each and all 한결같이 a new mischief 어떤 새로운 장난기, 아주 못된 장난기 같은 게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런 얼굴들로 바꿀 수가 모습들로 바꿀 수가 있었다. The minister, painfully embarrassed, but hoping that a kiss might prove a talisman to admit him into the child's kindly regards. 요까지는 지금 대시 안에 있는 건 묶어야 되겠죠? 고통스럽게 난감스러워요. embarrassed. 그렇지만 hoping, 기대하고 있는 바도 있어요. 뭘 기대하냐면 a kiss. 입맞춤이 might prove a talisman. 이게 되지는 않을까? 탤리스만, 부적 같은 게 되지는 않을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뭐 하는 부적이냐면 to admit him. 그를 받아들여지게 어디로? The child's kindly요. 더 다정한 regards는 배려죠. kind regard는 다정한 배려나 관심인데요. 더 다정한 관심, 아이의 더 다정한 관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해줄 행운의 부적이 되지는 않을까 희망하여 The minister, 목사는 bent forward,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and impressed one. one은 one kiss죠. 입맞춤 하나를 impress는 찍다는 말이죠. on her brow, 아이의 이마에 찍었다. Here upon, 그러자. Pearl broke away from her mother. 이제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아가지고 목사 앞에다 디미니까 목사가 입을 맞춘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냥 펄이 엄마로부터 벗어났죠. 몸을 막 비틀고 벗어나서 broke away from입니다. 그러고는 running to the brook. 시내로 달려가요. 가서는 stripped her body 그 위로 수그려서는 bathed her forehead 이마를 닦아요. until 한번 이렇게 씩 닦는 게 아니라 the unwelcome kiss 원하지 않는 입맞춤이 was quite washed off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그래서 씻겨져서는 diffused through a long lapse of the gliding water 마치 그 물감이 짙은 게 묻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닦죠. 잘안 닦여요. 여러 번 닦아야 돼요. 그러면 풀어져가지고 한참 내려가겠죠. 그래서 long lapse
단체인 겁니다. 글라이딩, 스쳐 지나가는 물, 롱랩스, 길게 스쳐 지나가는 물을 통해서 디퓨즈, 해체돼, 분산돼, 사라진단 말이죠. 그럴 때까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웰컴 키스가 짙은 물감 묻은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then remained apart. 그러더니 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가까이 하나요? Silently watching Hester and the clergyman. 헤스터하고 목사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While they talked together, 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And made such arrangements, 그리고 이런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뭐 어떤 거냐면 As were suggested by their new position, 그들의 새로운 지위, 상태 지금 이제 서로 감춰져 있었던 여러 가지를 다 털어놓았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상태 그리고 and the purposes soon to be fulfilled. soon to be fulfilled는 묶어서 the purposes 꾸며주는 걸로 보면요. 곧 충족이 될, 달성이 될 그런 목적들, 새로운 지위 그리고 곧 달성이 될 그런 목적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준비들이 있겠죠. 그 준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동안 아이는 저기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